매출이 많이 떨어지고요. 식당들도 문 닫은 데가 있어서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또 그런 경제가 많이 어렵죠. 연세 드신 분들은 5일장 되면 무조건 나오시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꼼짝을 안 하고 계세요.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장사가 안 되면 이제 이게 돈이 안 돌아가잖아요. 물건도 재고 나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힘들었죠. 지금 현재 뭐 최강 경기는 뭐 3분의 1 이상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. 지역 화폐가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하루 손님이 10명이 예를 들어서 오신다면 지역 화폐로 오시는 게 재난 지원금으로 오시는 게 한 8분 정도로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많이 늘었죠. 지금 설 대목이 의외로 좀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건을 좀 적게 구입할까 하다가 혹시 해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거의 그게 거의 다 빠졌고요. 지금도 손님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오는 편이에요. 그 돈 쓰느라고 그러겠죠. 여유 있는 기분? 네, 좀 여유 있는 기분 들고요. 용돈도 용돈이지만 저희가 이제 장보고 가정주부들은 장보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금이 마련된 것 같은 좀 여유 있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아무래도 지역 화폐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시장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효과는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갑니다. 저희는 구정이 지난 이후에도 이 효과는 계속 늦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